예, 지금 고추밭에 와 있는데요. 한 2주 계속 비가 와가지고 소독을 안 해줬더니, 와, 이거 담배나방들이 이 구멍을 내고 다들 막 파먹고 그래가지고, 예,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렇게 구멍 내서, 예, 이 안에 지금 벌레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이 노랗게 돼서 떨어지거든요. 썩고, 또이 안에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노랗게, 예, 구멍 나서 이렇게 노랗게, 예, 저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꼭지가 노랗죠,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노린재들이 또 이렇게 알라가지고 한번 따볼까요? 야, 이거 지금 새끼가 막 이제 나왔네요, 아래에서 이제 깨서 밤에. 예, 이게 또 이제 커서 또 노린재가 되고. 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발로 밟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꽃은잎 뒤쪽을 보면 지금 노린재들이 알을 낳는 게 많아요. 위에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보면, 예, 이렇게 알난 것들이 보이고, 사막에도 새끼들도 막 돌아다니고. 예, 그래서 지금 소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와, 이게 장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병충해가 금방금방 자라는데, 이렇게 지금 막걸리 트랩을 했어도 여기로는 담배나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햇빛 되는데도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것도 노랗죠, 이런 것들. 예,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노랗죠. 예, 지금 살균제하고 살충제 섞어가지고 듬뿍 한번 하려고 하고요. 네. 2주 전에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2주 전에 했는데도 또안 하면은 아마 계속 번지니까 또, 예, 이 고추는 그래서 키우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밑에 이제 고랑에다가, 예, 밑에 고랑에다가 이제 추비를 좀 해줬는데, 비료를, 예, 좀 뿌려줬는데, 그거하고 또 이제 별개로 지금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니까, 열매만 잘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고추가 병이 안 걸려야 또 수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막다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예, 그래서 살충제하고 살균제 섞어가지고 일단 소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른 새벽이라서 이 벌들이 활동하기 전에 빨리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소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살충제하고 살충제, 살균제 섞어가지고 지금 소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만 해주면 안 되고, 여기 밑에서, 네, 듬뿍 이렇게 줄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일단은 소독을 좀 하고 나서 찍겠습니다. 예, 금방 소독을 다 했는데요. 아, 생각보다 썩은 고추들이 많네요. 예, 이렇게 보면 꼭지가 노랗고 저 안쪽에도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벌레 먹은 것들인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볼까요? 이것도 벌레 먹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또 썩는 것도 있고, 예, 탄저병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탄저병 약은 계속 주고 있거든요. 살균제 줄때또 탄저병 약도 같이 또 주니까, 칼슘도 충분히 이제 묘목 심고 나서 10일 후에 이제 칼슘도 이제 밑에 이제 고형 칼슘으로 이제 박아놨고, 예, 거름은 충분할 것 같은데, 막 연하게 새로 열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벌레 먹어가지고, 벌레가 구멍 내가지고 많이 죽고 그러는데요. 조금 심각하네요.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예, 구멍이 송송 나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서 이제 씨를 다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랗게 변해서 이제 다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뒤에 산이 있어서 더 해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살충제를 두 가지 종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예, 아직도 이렇게 소독해서 이렇게 물이 좀 맺혀 있긴 한데, 예, 뭐 고추는 뭐 진짜 소독 안 하면은
수확하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지금 가뭄 때 거의 안 자라 가지고 걱정했던 고추인데 이제 크기는 잘 크고 있어요. 예, 꽃도 많이 피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소독을 해줘야 돼서 그것만 좀 신경 쓰면서 하겠습니다. 거의 올해는 저는 뭐 이렇게 고추 농사는 포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열린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장마 기간이 길고 습하고 이럴 때 해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추비도 이렇게 고랑에다가 다 추비도 줘서 지난주에 비가 계속 왔으니까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좀 스며들어서 이제 먹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키가 커도 이제 계속 이제 꽃이 잘 피고 수정이 잘 될 테니까 그걸 바라고 이제 조금 더 수확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아, 다음 주에 한번 또 계속 이렇게 병충해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소독을 했으니까 좀 괜찮아질지 한번 살펴보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